안녕, 난 뽀로로야. 구독 버튼을 눌러 뽀로로의 친구가 되어줘. 와, 잠이 안 오네. 조용한 음악을 들어볼까? 깜짝이야. 어? 나도 자고 싶어요. 깜깜한 밤, 뽀로로와 크롱은 잠을 자고 있어요. 크롱은 뽀로로의 코 고는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코빈의 집으로 갔습니다. 크롱? 이 시간에 웬일이야? 크롱. 침대가 하나밖에 없어서 너무 좁지 않아? 잘 자. 크롱. 코빈의 집에서도 잠을 자지 못한 크롱은 에딘의 집으로 갔어요. 누구세요? 어? 크롱. 크롱. 잘 자, 크롱. 크롱. 어, 그래. 로봇을 이렇게 저렇게 해서. 크롱. 어? 나 때문에 깼어? 미안. 난 뭔가 생각나면 바로 써놓거든. 됐다. 이제 자자. 그럼. 또 생각났다. 이렇게 하면. 그래. 그렇지. 어? 더 자지 않고 왜 벌써 일어난 거야? 난 새로운 로봇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거든. 왜 더 안 자고? 아직 충분히 못 잤을 텐데. 잘 가, 크롱. 크롱은 마지막으로 루핀의 집으로 가기로 했어요. 와, 운동을 좀 해볼까? 하나, 둘, 셋, 넷. 안녕, 크롱.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무슨 일이야? 크롱? 그래, 아침이라고. 저길 봐, 해가 뜨고 있잖아. 어느새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됐네요. 무슨 일이지? 크롱은 결국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크롱의 코 고는 소리도 만만치 않네요. 잠이 안 와요. 깊은 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포빈의 집엔 아직도 불이 켜져 있네요. 무슨 일일까요? 옛날 책을 읽고 있네요. 아름다운 공주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왕국의 모든 백성들은 공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서운 괴물이 나타났습니다. 괴물이 공주님을 데려가자 용감한 기사가 공주님을 구하기 위해 출동했습니다. 공주님! 제가 구해드릴게요!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공주님을 구해야 하는데? 벌써 밖이 환해졌네. 그런데 포비는 왜 안 오지? 포비는 요즘 책만 읽는데. 책? 왕자님은 조심스럽게 공주님에게 다가갔습니다. 공주님도 멀리서 다가오는 왕자님을 발견했습니다. 드디어 왕자님과 공주님은 만나게 되었습니다. 포비는 오늘도 늦게까지 책을 읽고 있군요. 이차. 다 읽었다. 이제 자야지. 잠이 안 오네. 조용한 음악을 들어볼까? 깜짝이야. 보비는 잠이 오지 않아서 친구들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뽀로로. 보비야. 잠이 안 와서. 됐어. 뽀로로, 네 차례야. 아이 참, 그만 가볼게. 루피야. 무슨 일이야? 아, 잠이 안 와서. 그래, 그럼 들어와. 고마워, 루피야. 다음 날 아침, 포비와 밤을 샌 친구들이 졸고 있군요. 포비 때문에 다들 잠을 못 잤구나.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어. 그럼 어떡하지? 포비가 밤에 잠을 잘 수 있게 우리가 도와주자. 어떡해? 이렇게 하면 잠이 잘 올 거야. 그러니까 말이야. 포비야! 포비야, 놀이터 가서 놀자. 가위바위보. 내가 술래네. 모두 숨어.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어디 숨지? 숨어라. 저기 숨자. 포비야. 도대체 어딜 간 거야? 저기. 잠은 밤에 자야지. 거기서 잠들면 어떡해? 그럼 자, 출발. 정말?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 얘들아, 내일 또 보자. 안녕. 포비가 오늘 밤엔 잘 자야 할 텐데. 그래.
하루 종일 친구들과 신나게 논 덕분에 그날 밤 포비는 잠을 푹 잘 수 있었습니다. 잘 자요, 포비. 무서운 꿈은 싫어요. 화창한 어느 날, 뽀로로와 크롱이 낚시를 하고 있네요. 오, 크롱? 아, 물고기가 너무 많네. 저런, 크롱이 커다란 상어를 낚았어요. 아, 크롱이 무서운 꿈을 꾸었군요. 얘들아, 안녕. 안녕. 크롱,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크롱. 무서운 꿈? 크롱이 요즘 무서운 꿈을 많이 꿔. 어떤 꿈인데? 얘기해봐, 크롱.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밑에 상어가 있었다고? 크롱, 무서웠겠다. 크롱, 다른 꿈도 꿨었잖아. 크롱. 뭐? 물이 안 잠긴다고? 무서운 꿈이었네. 무서운 꿈을 싫어. 크롱. 얘들아, 통통이라면 방법을 알지도 몰라. 그래, 크롱. 통통이한테 가보자. 자꾸 무서운 꿈을 꾼다고? 크롱. 좋은 방법이 없을까? 잠깐만 있어봐. 어디 있더라? 자, 마법의 차야. 크롱. 자기 전에 마시면 좋은 꿈을 꿀 거야. 크롱. 잘 됐다, 크롱. 잘 가. 응. 안녕. 크롱. 크롱이 오늘은 좋은 꿈을 꾸겠지? 아! 아! 아유, 이런 차를 잘못 줬잖아. 밤이 됐어요. 크롱이 잘 준비를 하고 있네요. 크롱. 크롱, 오늘은 걱정 말고 자. 크롱. 일어나, 크롱. 크롱. 이 장크롱이. 크롱. 크롱, 네가 우리만큼 작아진 거야. 크롱, 놀자. 크롱, 따라와.
작아진 크롱은 장난감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어딜 간 거야? 어? 공놀이나 해야겠다. 해차! 꿈이었지만 크롱은 정말 화가 났어요. 뽀로로 크롱! 안녕. 에디, 그게 뭐야? 아, 이건 말이야. 어? 크롱, 오전 잘 잤어? 그럴 줄 알고 내가 가져왔지. 크롱을 위해 준비했지. 짠! 이게 뭐야? 이걸 쓰고 자면 무서운 꿈을 꾸지 않을 거야. 크롱. 자, 이제 누워봐, 크롱. 이 버튼을 누르고 편안하게 자기만 하면 돼. 크롱. 정말 잘 됐다. 어? 벌써 잠들었네. 어때? 이 에디님의 솜씨가. 크롱 자게, 우린 다 가자. 그래. 잘자, 크롱. 크롱은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어서 에디의 헬멧을 벗어버렸어요. 날씨 좋다, 그치? 응, 정말 좋아. 어? 배고프다. 어? 나도, 나도. 먹을 거 없나? 어? 이게 무슨 냄새지? 저쪽이다! 같이 가! 우와, 저기 봐! 우와! 우와, 이게 다 뭐야? 맛있겠다. 크롱. 크롱, 너도 먹어봐. 정말 맛있어. 누구야? 누가 우리 점심을 다 먹어치운 거야? 그럼 그 빵은 뭐야? 그럼 이 녀석! 안녕! 안녕! 어? 그런데 크롱은? 아, 이 에디 박사님 덕분에 지금 잘 자고 있지. 크롱! 우리가 너만 두고 도망갔다고? 그러니까! 크롱, 또 나쁜 건 같구나! 아, 얘들아! 좋은 생각 있어, 포비? 우리가 크롱이랑 함께 자는 건 어때? 어? 그럼 무서운 꿈을 안 꿀지도 몰라! 와, 좋은 생각이다! 그래, 그래! 어때, 크롱? 그날 밤 친구들은 크롱과 함께 자기 위해 모두 모였어요. 크롱, 따뜻한 우유를 마시면 잠이 잘 올 거야. 그럼 난 토토를 빌려줄게. 그럼 난 노래를. 저기 해리, 자기 전에는 노래보다 동화책이 좋지 않을까? 치, 알았어. 그래, 동화책이 좋겠어. 옛날 옛날 어느 마을에 왕자님이 살았어요. 왕자님은? 오늘 밤
크롱은 과연 좋은 꿈을 꿀 수 있을까요? 우리 음식을 다 먹었으니 넌 평생 여기 있어야 해. 잠깐! 응? 크롱을 풀어줘! 풀어줘! 싫다면? 그렇다면 사과할게. 맛있게 드세요. 먹을까? 어디? 어서 나와 크롱. 빨리 가자. 다행이다 크롱. 크롱은 결국 친구들 덕분에 기분 좋은 꿈을 꾸었답니다. 에디의 크리스마스 선물. 친구들이 뽀로로의 집에 놀러 가고 있어요. 안녕 뽀로로 크롱. 안녕. 웬일이야 크롱이 청설달.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잖아. 크롱 잘했어 크롱.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 받으려면 착한 일을 많이 해야 한다면서 이러는 거야. 크롱 그랬구나. 산타 할아버지. 모두 잠든 크리스마스 전날 밤, 산타 할아버지는 착한 어린이들을 찾아와 몰래 선물을 주고 간답니다. 아, 그럼 착한 어린이들만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을 받는 거야? 크롱크롱! 나는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럼, 해리는 착한 일을 많이 했잖아. 저번에 내가 감기 걸렸을 때도 열심히 간호해줬었고. 와, 정말? 무슨 선물을 받게 될까? 그럼 루피도 선물을 꼭 받게 될 거야. 응? 나? 루피는 항상 맛있는 음식을 친구들에게 나눠주잖아. 맞아. 마이. 아, 패티도 착한 일을 많이 했어. 패티가 연습을 도와줘서 스키 탈 때 이점 별로 안 남았죠. 정말? 응. 그리고 포비도 분명히 선물을 받을 거야. 맞아. 포비가 지난번에 고장난 의자도 고쳐주고 무거운 짐도 옮겨줬어. 고마워. 우리는 너희도 선물을 꼭 받을 거야. 장난이 심하긴 하지만 언제나 우리를 재밌게 해주잖아. 좋았어. 착한 일이라고. 이런 거 말고 왜 가져가는 거야? 이것도 아니야. 그럼 에디는? 에디도 선물 받을 수 있지? 에디는? 잠깐! 나는 잠깐 할 일이 생각나서 이만 가볼게. 안녕. 에디가 갑자기 왜 저러지? 그럼! 어쨌든 에디도 꼭 선물을 받을 거야. 그래, 에디는 고장난 장난감도 잘 고쳐주잖아. 신기한 발명품으로 우리를 재밌게도 해주고. 맞아. 그럼 우리 모두 선물을 받을 수 있겠다. 맞아. 아, 분명히 난 선물을 못 받을 거야. 와, 정말 우리 모두 선물을 받았네. 근데 에디, 네 선물이? 못 받는 게 당연해. 에디는 못된 일밖에 안 했는데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실 리 없지. 아우, 안 돼. 그래, 내일 남은 하루 동안이라도 착한 일을 많이 해놓는 거야. 부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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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릉. 로디다.
로디 안녕. 안녕 에디. 로디 뭐 도와줄 거 없어? 고장난 거 있으면 고쳐줄게. 없는데. 착한 일 해야 하는데. 왜 그래 에디? 아니야. 안녕. 안녕. 루피 집에 가봐야겠다. 루피야. 에디 왔구나. 뭐 하는 거야? 크리스마스 요리 준비하고 있어.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어? 없어? 거의 다 했어. 소금이 다 떨어지긴 했는데. 뭐 소금? 집에서 소금 가져다 줄게. 잠깐만 기다려. 에디, 잠깐. 소금 가져왔어. 소금은 내가 가져왔는데? 배티가. 배티가 소금을 가져오기로 했다고 말하려는데 네가 너무 빨리 나가버려서 미안해. 괜찮아. 이번에도 착한 일을 못했네. 그래도 아직 시간이 있어. 에디는 뽀로로의 집으로 갔어요. 뽀로로, 크롱! 에디 왔구나.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하는구나. 내가 도와줄까? 다 했어. 이제 이것만 달면 돼. 내가 달아줄게. 이리 줘봐. 에디 조심해. 걱정 마. 자. 에디 괜찮아? 크롱크롱. 어쩌지? 미안, 도와주려고 한 건데. 보비야. 응. 에디 안녕. 그림 그리고 있었구나. 내가 도와줄까? 내가 물감을 짜줄게. 파란색 아니면 빨간색. 아니야 에디. 나 혼자 할 수 있어. 그래? 그럼 해리는? 해리는 자기 방에 있어. 해리, 해리. 안 도와줬잖아. 미안. 뭐 도와줄 일 정말 없어? 없어. 자고 있었는데 너 때문에 깼잖아. 미안해. 보비 그럼 갈게. 그래 안녕. 에디는 착한 일을 하나도 못한 것 같아 속이 상했어요. 벌써 내일이 크리스마스인데 착한 일을 하나도 못했으니 선물 받긴 틀렸어. 저게 뭐지? 아유 이런. 누구세요? 에디구나. 나는 산타란다. 산타 할아버지? 그런데 제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나는 모든 어린이들의 이름을 알고 있지. 와 정말요? 그런데 썰매는 왜 이렇게 됐어요? 썰매가 낡아서 고장이 났구나. 선물을 나눠주러 가야 하는데 큰일이네. 걱정 마세요. 제가 고쳐드릴게요. 응? 그래 주겠니? 산타 할아버지 다 됐어요. 그래 고맙다. 그런데 이건 뭐니? 특수 로켓이에요. 이제 전보다 훨씬 빠를 거예요. 그거 멋지구나. 그런데 부탁할 게 하나 더 있단다, 에디. 네? 썰매가 고장나는 바람에 선물을 줄 시간이 모자라게 됐어. 뽀롱뽀롱 숲 친구들 선물은 네가 좀 나눠주겠니? 제가요? 그래. 세상엔 착한 어린이가 아주 많아서 이 산타가 너무 바쁘구나. 그게 어딨더라. 그래, 여기 있구나. 자, 이걸 썼으니 너는 이제 산타 에디야. 자, 난 이제 출발 해볼까? 산타 할아버지! 친구들이 알면 놀랄지도 모르니까 선물은 꼭 몰래 전해줘야 한다. 네. 이걸 누르면 되는 건가? 예! 아이고, 이게 정말 빠르구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산타 할아버지. 선물! 이건 크롱 선물이고. 역시 내 선물은 없어. 난 받지도 못하는데 내가 왜 선물을 나눠줘야 해? 가서 잠이나 자야겠다. 내일 선물을 받지 못하면 친구들이 실망하겠지. 그래.
내가 나눠줘야지. 좋아, 산타엔이 출발! 크롱, 왜 앉아? 크롱, 산타 할아버지를 보고 싶다고?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데 나 먼저 잘게. 크롱이 왜 잠을 안 자지? 어휴. 안 되겠다. 뽀로로는 자는구나. 자, 이건 뽀로로 거, 이건 크롱 거. 버비 그리고 해리. 이제 로디만 주면 끝이구나. 아니야, 무슨 일이야, 에디? 맞다, 로딘 잠을 안 자지. 자, 이거 받아. 산타 할아버지의 선물이야. 와, 산타 할아버지 선물? 응, 친구들 선물은 산타 할아버지 대신 내가 주기로 했거든. 내가 줬다는 건 비밀이야, 로디. 알았어, 그런데 에디는 선물 받았어? 아니 난 괜찮아, 로디. 이제 집에 갈게. 응, 안녕. 내일 아침 일어나서 선물을 보면 다들 좋아하겠지. 저건 뭐지? 평소에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오늘 도와줘서 고맙다, 에디. 메리 크리스마스! 호호호! 야호! 나도 선물을 받았다! 야호! 나도 선물을! 에디도 다른 친구들처럼 착한 일을 하고 산타 할아버지의 선물을 받았네요. 정말 행복한 크리스마스예요. 뽀로로와 친구들의 이야기 재밌게 봤어? 여기 무료 구독 버튼을 눌러봐. 그럼 뽀로로 새로운 영상을 가장 빨리 만날 수 있어. 더 재미있는 뽀로로 영상을 보고 싶다면 여기를 클릭! 지금 바로 눌러봐! 여기를 누르면 더욱더 재미있는 뽀로로 영상을 만나볼 수 있어.